청와대에서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그간 훌륭한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까지 더해져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장애 예술인은 창작 활동 보장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뇌병변 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부문 연기상을 받은 하지성 배우와 보컬리스트 서정민 양이 장애예술인 헌정을 낭독하며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춘추관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노래가락, 김영희 명창과 미녀자매의 흥겨운 공연과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아름다운 무대가 축제에 열기를 더합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은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잠재적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축제는 그곳에서 비로소 예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3일간 청와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민품으로 들어간 청와대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축제가 어울림뿐만 아니라 이 미술전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예술 속으로 경쟁하는 또 무대가 될 겁니다. 올해 참여하신 작가님들께서도 이 청와대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왕성한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뛰어난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 동양화 중에서도 진채화라 그래서 채색화의 그 한 장르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리즈가 세자매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딸이고 저희 동생들과 저희 세자매 이야기를 주로 이제 그 연도별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순간 장애인의 작품이 아닌 예술가의 작품으로 다가가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그냥 가까운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도 관람을 하면서 아, 장애예술인들이 이렇게 뭐 몸은 장애지만 그림에는 장애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시각장애를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부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신규 장애예술작가의 작품이 소개된 전시 등도 마련됐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펼쳐진 개막 콘서트에서는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소속 오후밴드를 비롯해 남성 4인조 아카펠라 그룹 브라이트 보이스, 스페셜 K 예술단 에스텔러, 수어댄스팀 에스보이즈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 콘서트는 추후에 복지TV를 통해 다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장애인 문화예술.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장애 예술인들이 더욱 높이 날아올라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